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기가 멍멍하네. 엄청 크게 큰 구호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해바라기 씨앗 두 개랑 봉숭아 씨앗 한 7개 정도 되네요. 이걸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핸섬 프리티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해바라기 두 개니까 한 개씩 한번 심어 볼까요? 여기 화분에. 핸섬부터 먼저 심고 다음에 브리티 심죠. 까먹어도 맛있겠다, 그치? 해바라기 까먹어 봤어? 아니요. 못 봤어? 고소해. 근데 있잖아요. 이거 언제 건지 몰라요. 발화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래됐으면. 심었어? 어디 심었어? 고기 심었어? 프리티. 고기 안 돼. 그렇지. 그렇지, 흙으로 쓱싹 덮어. 좀 공간을 띄웠나, 근데? 야, 해바라기는 여기 엄청 크기 보이세요, 때문에. 여기 두 개. 오늘 좀 떨어졌네. 그러면 요 앞쪽에 봉숭아를 심어볼까? 봉숭아 씨는 해바라기보다 좀 작지, 그렇지? 많이 작지. 올 가을에 봉숭아 꽃 피면 이거 죽은 거. 프리티 리들 토마토 손톱 물들여 볼까? 좋아 좋아. 고개 끄덕끄덕. 물들여 봤어?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올 가을에 한번 들여보자 그러면. 내가 썼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조금씩 떨어져서 심는 게 좋을 것 같아. 떨어졌나?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자기가 심은데 기억하지? 물을 아니요? 좀 몰라. 그럼 전체적으로 기억을 되더면서 물을 한번 주고 끝냅시다. 밖에 안 튀겨. 위에서 이렇게. 밖에 튀니까 그렇지. 큰 화분에 심었으니까 안 옮기고 쭉 자라면 될것 같아. 해바라기 꽃을 볼수 있을까? 네. 올해? 저번에 한번 성공했었지, 그렇지? 꽃 보는 거. 올해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됐어. 이제 물까지 줬습니다. 근데 왜 저기에 구멍이 나 있지? 물이 세게 들어가면서 고민한 것 같다. 네, 이것으로 해바라기랑 뭐 심었지? 봉숭아. 복숭아. 복숭아. 해바라기랑 봉숭아 씨앗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싹이 올라오면 또 추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쏘!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를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끝. 웃음>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에. 네. 지난주에 해바라기 몇개 심었죠? 해바라기 두 개랑 봉숭아는? 네. 해바라기 두 개랑 봉숭아 6개 심었습니다. 과연 새싹이 올라왔을까요? 한번 봅시다. 짜잔. 뭐가 올라왔어요? 새싹이요. 이거 뭘까요? 봉숭아요. 맞아요. 봉숭아가 6개 중에 2개가 올라왔고, 해바라기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해바라기는 안 나오는 거 아닐까? 뭘, 그 오래된 씨앗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요렇게. 봉숭아 새싹이 두개 올라왔습니다. 한 개는 떡잎이 펴졌고 한 개는 아직 안 펴졌고 여기 씨앗 껍질이 아직 쌓여있네요. 아직 안 펴졌어요. 봉숭아 가을에 꽃 피면 뭐할 거라고 그랬죠?
봉숭아물 드린다고 했어요. 아, 네. 손톱에 봉숭아물 드릴 거고. 그거 봉숭아물 들여가지고 첫눈 올 때까지 봉숭아물이 안 지워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사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잘 키워가지고 봉숭아물을 한번 들여봅시다.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물좀 주고 끝낼까요? 주변으로 주세요. 지금 보니까 햇빛이 약해서 그런지 너무 웃자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가늘게 자라서 너무 가까이는 주지 말고 주변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그 정도. 그렇지, 그렇지. 프레티 리들 토마토도 한번 줘봅시다. 잘 자라라 하면서. 아이고 잘 주네. 이제 이거는 베란다에 내놓고 햇빛을 좀 많이 쬐줘야 될것 같아요. 한번 잘 키워서 꽃까지 한번 키워봅시다. 손. 네, 손.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끝. ]입니까? 빅토마토 앤 네. 봉숭아 심은 지 4주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위에 잎이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작은 것도 본잎이 나왔네요. 줄기도 어때요? 좀 굵어졌죠, 그쵸? 아마도요. 저번보다 좀 굵어졌고. 색깔들도, 줄기 색깔도 약간 붉은색 비슷하게 나온다, 그치? 초록색. 요거는 좀 붉은 기가 돌잖아. 이제 잘 크고 있다, 그치? 가을 되면, 꽃피면 꼭 물들이자. 그리고 신기한 게 있지, 그치? 아까 빅토마토가 말해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버섯이. 그쵸? 버섯이 여기 몰래 들어와서 자라고 있네. 쟤는 번개야, 무단침입. 맞네. 여기 봉숭아 자라는데 무단으로 침입했네요. 버섯도 한번 잘 한번 키워봅시다. 아니면 해바라기가 버섯. 그러게. 해바라기, 우리 심은 게 해바라기 두 개랑 씨앗 두 개랑 그치. 봉숭아 그렇죠. 6개 심은데 해바라기는 안 올라오는 것 같다, 그치. 해바라기는 다음에, 내년에 한번 씌워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 한번 주고 끝냅시다. 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네. 아주 잘 주네. 버섯한테도 많이 줘. 버섯 물 좋아하니까. 습기 좋아하니까. 버섯이 그렇지. 물을 좋아해요? 햇빛 나면 죽으시네. 물을 안 주면 죽나? 햇빛만 보여주면 죽나? 그래서 습기가 많고 그늘에서 잘 자라. 이제 핸섬 토마토다. 그래서 제끝 쪽에 났나? 그런가 보다. 햇빛을 피해서 그렇지. 그늘진 곳에 나온 것 같다. 베란다에 둘 때도 햇빛 안 보는 쪽에 줘야 되겠다. 아니면 다이 죽는다. 아이고야, 잘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네, 안녕히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으면 구독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버섯도 한번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예, 봉숭아 씨앗 심은 지 6주차 영상입니다. 여기 신기한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여기 뭘까요? 달려있는 게? 꽃봉오리? 네, 빅토마토 생각에도 이게 꽃봉오리인 것 같아요. 여기 좀 있다가 이제 꽃이 피면서 열매도 맺을 것 같아요. 꽃 피면 뭐 한다고 그랬죠? 봉숭아를 드려요. 같이 봉숭아물을 한번 들여봅시다. 꽃봉오리가
육주만에 이렇게 생기네. 빅토마토도 처음으로 이렇게 집안에서 키워봐서 같이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버섯은 왜 됐을까? 버섯 한번 보자. 여기 버섯 있네, 그치? 물 주면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햇빛이 딱 비추다 보니까 좀 쪼그라드는데 물 주고 한번 살아나는지 한번 볼까?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작은 봉숭아는 아직 꽃망울이 아직 안 맺혔고요. 꽃봉울이 안 맺혔네요. 아무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한번 주고 끝낼까요? 네. 버섯도 좀잘 줘. 잘 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빅토마토도 한번 줘볼까? 아니, 핸섬 토마토도 한번 줘볼까? 버섯도 주고 골고루 줘. 좀 말라 있었던 것 같다, 그치? 조금만 더 줘볼까? 밑에까지 떨어질 수 물도 다 줬고요. 이제 꽃이 피면 영상을 또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올리겠습니다. 손. 예, 안녕히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예. 봉숭아 심은 지두 달쯤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화려하게 꽃이 피고 위에는 이제 꽃봉오리가 맺혀 있네요. 색깔은 빨간색은 아니고 핑크색 꽃이 피었네요. 그리고 요 앞에는 아직 어린 봉숭아는 아직 꽃봉오리가 아직 안 맺혔네요. 이렇게 두달 만에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리틀 토마토 꽃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핑크색이라서 물을 잘 들지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 요걸 꽃을 떼서 손톱에 물을 한번 들여 봅시다. 알았죠? 네. 버섯은요? 버섯은 이제 햇빛 보고 이렇게 죽은 것 같다. 여기 버섯 있지? 버섯은 햇빛을 너무 많이 봐서 죽은 것 같아. 네, 이것으로 봉숭아 꽃 영상을 마치고 나중에 손톱 봉숭아 물들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손.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네, 오늘은 두달 만에 봉숭아 꽃이 펴서 봉숭아 손가락에 물들이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봉숭아 꽃핀 꽃잎 여기 있고요. 그리고 꽃잎을 빨 접시 그리고 빨 요걸로 콩콩 찍어서 빻아줄 거예요. 연필 그리고 같이 섞어서 해줘야 물이 잘 드는 명반은 오늘 어디서 샀죠? 약국. 네, 약국에서 800원 주면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반 그리고 바세린하고 면봉. 이건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제 손톱 위에 피부에 발라주면 물이 안 든다고 해서 면봉으로 발라줄 거고 그리고 테이핑을 해줄 거예요. 테이핑은 어디에 주냐면 그 빻은 꽃잎을 손톱에 올리고
이걸로 덮어줄 거예요. 덮어준 다음에 뭐 테이핑을 해줄 거예요. 그럼 각자 여기 물고기 접시에 꽃잎이랑 그 이파리 하나씩 떼서 한번 올려볼까요? 꽃잎 두 개, 이파리 한 개, 그렇게 하면 될것 언니 이거 같아요. 물고기 꺼주세요. 접시에 올려주세요. 꽃잎 두 개. 됐어요. 더 있는 거다 따면 돼. 큰 꽃잎 두 개. 그렇지. 다 따면 돼. 꽃잎 다 따면 돼. 꽃잎 두 남아있네요. 이파리 말고 이파리는 두개 하면 돼. 아빠가 좀 도와줄게. 꽃잎. 그건 안핀거 아니야? 핀 거다. 근데 이게 뭐가 나오려고? 그거는 이제 위에는 꽃봉오리가 달려있지. 핀 거는 다 해보자, 그렇지. 이렇게 준비됐어요. 텐션 토마토 아빠 손 잠깐만 찍어주세요. 네. 오, 손 가리면 요거는 좀 잘라서 네. 깎기 좋게 잘라줄게. 죽진 않겠죠? 자꾸 뺐다고. 응? 저 뗐다 죽진 않겠죠? 안 죽어. 또꽃필 거야. 깎기 좋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 꽃 냄새. 그리고 브리티도. 우리 잘 돌까? 몰라요. 이렇게 앰플로 한번 빠져 봅시다. 이렇게. 세게. 원래 이렇게 깨 가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그런 게 이거 안 있지 않아요? 없어, 집에 없어. 잘 섞어서 잘 갈아주세요. 된거 같나? 아니, 다 물이 접이 나올 때까지 잘 갈아줘야 돼. 살살 꼭꼭꼭꼭 해주면 돼. 그렇지, 그렇지. 꼭꼭 눌러줘. 콩콩 찍는 거보다 짓이긴다는 생각으로 쭉쭉. 이제 물이 조금 나오지, 그렇지? 그 물로 돌리는 거니까. 손딱 잡고, 접시 딱 잡고. 그렇지, 그렇게. 이상해, 보기 싫어. 아유, 둘다 잘하네. 더 해야 돼. 그리고 요쯤에 한번 찍어주세요. 명반도 같이 넣어야 돼. 명반 넣고 또 찢어야 돼요? 요걸 같이 넣어야 물이 잘 튄다. 각설 통닭. 요 정도 넣으면 돼. 넣어서 빠주시면 돼요. 밖으로 안 튀게 조심. 모양이 소금 같지. 명반에 없을 때는 방소금을 넣어도 된대. 물이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섞어준 첨가제. 소금인 줄 알고 먹으면 죽겠지?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바르기 쉽도록 완전히 짓누겨야 돼. 풀냄새 난다고 했어. 됐어? 조금 돼야 돼. 응? 밖으로 튕겨, 안 튕겨.
찍어볼래? 비토마토 먼저 찍어. 피 같다. 응? 지비적 피 같네. 근데 이거 핑크 꽃이라서 물이 잘 들지 모르겠네. 비토마토도 애문이다. 저걸 손톱 위에 올리. 이걸 손톱 위에 올리고 한 6시간 정도 있어야. 아, 느낌 이상할 것 같아. 6시간 정도 있어야 물이 잘 된대. 이거를 내 손 위에 해서 몇 손가락? 자, 새끼 손가락만 하나? 네, 한 손가락만 해. 프리티는? 세 손가락. 세 손가락, 총 한 6손가락까지. 명반하고도 잘 섞이게. 명반 덩어리가 없도록 잘 진득이 해야 돼. 걸린다, 그렇지? 손 아파. 핸섬은 이 정도 하면 될 거. 드디어. 프리티. 아빠가 이렇게 잘 빠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물이 접이 딱 나오지,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녹색인데 빨간 물이 될까?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용광 가루가 덩어리가 있는 것 같지. 이제 된 것 같다. 요걸 이제 손톱에 올려서 감싸면 왜? 손톱 올릴 때 힘들 것 같아? 응. 힘들게 보이겠어. 아마도 내 쪽으로 손톱이 올리는 기분이다. 자, 이제 한번 해보자. 개미를 손톱 위에 올리는 기분 같은 그런 손톱 기분 보자. 같은 기분이. 엄지 손톱부터 먼저 할까? 엄지를 왜 하니? 그걸 왜 손으로 만져? 이렇게 손톱 위로 꽉 차야 되나? 근데 뭐 발라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거 올리고 바르자. 무슨 느낌이야? 최악의 느낌이지. 아니? 지금까지 만져본 중에 무슨 느낌이야? 미꾸라지 만져봤을 때 그런 느낌? 미꾸라지 안 만져봤어. 자, 만져봤으면 이렇게 하고 바세린을 주위에 안 발라볼까? 나 처음에 치실인 줄 알았어. 주위에 물이 안 들게 빨라야 돼. 피부에 물이 들면 피부가 빨간색이 되나? 그렇지. 여기다 마시는 거지.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 그래도 예쁘게 들라며. 네, 저거 세 개만 하자, 그렇지? 세 개만 하겠지? 저 바세린이요. 저거는 어떨 때 써요? 이거 건육통 있을 때도 하고 상처나실 때도 하고 저쪽 손 반대손. 올리는 건 엄지만 올렸어, 지금. 힘든 작업이다. 내가 만지는 느낌이야. 그럼 비닐봉지를 씌우면 이거 보이나? 마지막 세 개. 마지막. 아니, 아직 올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올리자. 그걸 손으로 필요하면 제거 써도 돼요. 저는 한 손가락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요새만 한 손가락만 한 손톱 한 개만 할 거니까. 느낌 이상해? 이상할 것 같아. 아니. 자연의 냄새라는 게 뭔지 알겠어. 저쪽 손. 언제 한번 하고 끝나겠다. 엄지 보자 보자. 펴야지. 왠지 잘될것 같아. 핸섬 그쪽 빌리자. 앞부 손이 벌써 빨개졌어. 설마 6시간 있어야 되네. 봐봐봐, 손 빨개졌죠. 녹색인데? 응? 보자. 왜 물들었지? 아, 맞다. 손을 집이 나왔지? 마지막. 마지막. 내가 들고 있는 것도 마지막. 힘들어? 네. 근데 꽃 양이 작아서 그렇지. 응. 난 저거 하고도 남아. 무슨 마지막. 자, 올렸어. 올라가는 손도 좀 찍고 있어. 더 보여줘. 올리지 마, 올리지 마. 올리면 눕혀놔야 돼. 그리고 아빠 손 찍어주세요. 알았잖아. 그리고 요걸 잘라서 끼워서 이제 밀봉하면 끝이야. 손을 자른다. 손가락. 그럼 여섯 개밖에 안 필요하겠네. 그렇지. 여섯 개 나지, 여섯 개밖에 아니라. 셋, 넷, 다섯, 잠시 손가락부터 한번 해볼까? 이게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좀씩 안 쏠리게, 그렇지. 쏙 집어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부터. 야, 이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손가락 좀 펴봐, 손가락 좀. 그렇지, 그렇지. 밥을 밀봉돼 있으니까 덥겠다.
아니에. 아, 이거 좀 기네, 그치? 엄지걸로 했어야 됐었어. 좀 짧아요. 짧게 잘라야겠다. 이거 짧은 거 아니에요? 돌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펴. 그렇지. 우선 이렇게 가만히 있어. 다 하고 밀봉을 해서. 앞으로 4개만 더 하면 돼요. 이거 집에 넣는 게 힘드네. 그치? 네. 와, 밀리면 안 돼. 밀리면 피부에 들릴 수도. 안 돼. 새끼 손톱.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스며드나? 손톱에? 그렇지. 손톱에 스며드는 거. 저쪽 손 끝. 이렇게 똑같이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엄지 손가락. 이게 좋지 않네. 좀 큰 쪽으로 볼까? 큰 쪽. 이제 작아서 문제. 언제 손가락도 됐다. 마지막 새끼 손가락. 20분이 돌파했습니다. 오래 걸리다 진짜. 힘든 작업이네. 새끼 손가락. 마지막. 밀리면 안 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프 작업을 해서. 인사 그렇게 떠 있지 말고 조금 내려.
손가락 꼭 해보자. 물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응. 초비였지, 맞다. 물이었지, 액체였지. 와, 붕대를 감아놓은 것 같다. 손톱이 다 빠져서 피가 난 거야. 그래서 붕대를 감아놓은. 야, 무슨 얘긴데? 노어계다. 이렇게 흘렀는데 안 내려가요. 속이고 있어요. 저게 즙이라는 거야, 민서야? 과즙 알지? 안개를 완성. 한 팔이 완성됐으니까 나도 팔을 바꿔서. 조금 씻어. 돌지 못해. 두 개 남았다. 두 개. 두 개의 희망. 테이프 감는 게 제일 쉬운 일 같은데. 미워. 그건 뭐야? 비닐 장갑 이걸 끼우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렇지?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일하는 곳이라는 것이 왔다. 보자. 예, 이렇게. 보여줘, 보여줘. 24분. 24분을 했어? 6시간 한 24분. 24분을 그러면은 한 개만 하니까 6으로 나누면 4분밖에 안 걸린다. 아, 요렇게 3개 6개를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네, 수고했습니다. 이제 예쁘게 물든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손. 저는요? 끝나고 한번 다시 찍을까요? 네.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레레토마토> 네, 봉숭아물을 들은 지 6시간 지났습니다. 과연 물이 예쁘게 들었을까요? 하나, 둘, 셋! 예, 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확대해볼까요? 예, 네, 손가락 세 개에 해서 더 예쁜 것 같네요. 예쁘죠, 그쵸? 네. 핸섬은 네, 여기 새끼손가락만 들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봉숭아 씨앗을 심고 꽃이 피고 물까지 완료시켰습니다. 마음에 들죠, 그렇죠? 물 들인 거?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쏜.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별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Big 토마토. 네, 봉숭아물을 들은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 둘, 셋.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대해 볼게. 끝에 조금 남았네요, 그죠? 첫사랑 이루어질까? 아니요. 첫눈 올라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치?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치? 네, 이제 손톱 끝에만 조금 남았네요. 다시 한번 물 들여 봅시다, 나중에. 네, 손 흔들어 주세요. 예,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